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청기가입니다. 금요일 날짜는 2021년 10월 6일이에요. 자, 우리가 미중 무역 전쟁, 뭐 분쟁, 뭐또 여러 가지, 또 중국의 흥락으로 파산 등등 대외 악재 때문에 주식시장이 지난주에 이어서 어제도 많이 폭락했죠. 하지만 냉정히 생각해 본다 그러면 작년 2020년 3월 이후로 자산 열풍이 불었잖아요. 누구도 그 바닥을 맞출 수는 솔직히 없었거든요. 가령 1998년 IMF, 2008년 서프라임, 2020년 3월에 전 세계적 코로나 팬데믹, 그 굉장한 위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정말로 주식으로 또는 부동산으로 또는 비트코인으로 돈을 많이 번 현자들이 많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제는 시장에서 좀 철수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지수 조정이 많이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이 많이 빠질 때는 금당체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식을 계속 들고 가는 것보다 물론 여러 가지 매매 패턴이 있어요. 주도주를 잡고 꾸준히 들고 가는 매매 패턴과 확률이 좀 작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10개 중에 1개 정도만 주도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게 되니까요. 또는 두 번째 케이스가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요. 직장 다니거나 전업 투자하거나 그러면 주식을 오랫동안 들고 가는 습관보다는 현금을 더 많이 들고 가는 습관. 아침에 낙주 나올 때, 급락 나올 때 재료와 일정을 보고 차트를 보고 들어갔다가 조금 먹고 나가는 그런 매매가 어떻게 보면 우리 대다수 주린이들이나 전업 투자가 직장인에게 맞지 않나 그래 보입니다. 자, 어제 주시장의 주도주는 바로 그거죠. 머크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개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HK이노웰,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주도주는 바로 뭐예요? 전기차 관련 리비안이죠. 리비안 상장 기대감 때문에 우리 산업홀딩스나 뭐 이런 게 오신 시스템이나 덩달아 많이 급등하는 두 가지 주도주를 볼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해서 제가 여행지를 계속 강조드렸는데, 하나투어와 참 좋은 여행 어제 많이 올라갔고요. 그 언젠가는 코로나 끝나고 나면 또는 위드 코로나 이후에 꽁꽁 묶였던 여행이 하나 둘 풀리면서 그동안에 해외여행 가고 싶었던 대한민국 국민들, 또전 세계인들이 여행이나 항공, 운송, 화장품, 미용 이쪽으로 시세가 갈수 있다 이런 생각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일정이 바로 뭐죠? 신기주 섹터예요. 실리콘투 프롬바이오 바이플러스 SK리츠가 가장 최근 상장한 신규주거든요. 그올 뭐가 상장되나요? 제 이름 이준원이거든요. 거꾸로 한 뭐예요? 원준. 원준이 상장돼요. 레이로 뭐다? 씨유테크. 자, 약 3, 4, 5일 정도 있다가 신규주가 또 오래간만에 상장되는 분위기고, 이런 일정, 신규주 매매 기법 꼭 보시고 오늘 일정 보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 보실 것은 제가 화면창을 바꿔서 계속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금수장을 쉽게 투자고로 치시면 화면창과 이미지가 나옵니다. 스크롤바를 쭉 내리면 천기노인 정실증, 클릭하면 뭐 어제 끌려드렸던 거 10월 1주차 정실증이 관련도 쭉 있죠. 여기서 먼저 보시면 우장공 일정이 바로 10월 21일, 아주 큰 일정이거든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관련주 많이 올라갔고, 역시 여러 가지 테마, 주도주, 대북 섹터 뭐 등등 이런 주도주를 잘 잡아야 되는데, 다음 주도주는 뭐니뭐니 해도 우주항공주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자, 대북주 세트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 했고, 하나투어와 그 다음에 여기 노란포스 패스한다고 그랬고, 하나투어 많이 올라갔죠. 자, 기법반은 일단은 어저께 같은 경우 에어부산 아침부터 시가가 갭 상승 나왔거든요. 그래서 8시 24분부터 55분 사이에 맞보러 에어부산 아침에 5에서 6%갭 상승 나왔거든요. 팔고 나가자. 그 다음에 백진백서 중기주, 바로 지난주에 티켓케미칼 팔고, 티켓케미칼도 사실 12에서 13%인데 제 기법이 좀잘 아셔야 됩니다. 간밤에 호재가 나왔다면 두드려 패야 돼요. 같이 봅시다. 자,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 어제자 10월 5일날 아침부터 갭 상승 3700까지 나왔잖아요. 결국 종가는 얼마예요? 3515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티켓케미칼 지난주 금요일 볼까요? 이 지난주 목요일날 호재가 나왔거든요. 그 지난주 금요일날 가보면 아침부터 갭 상승 7700원이에요. 이때 판 거하고 못판 거하고 차이가 아주 크죠. 또 가령 박셀바이오, 우리가 박셀바이오 언제 추석 전에 절반 다 팔았고 추석 끝나고도 이 호재가 나왔어요. 바로 무슨 호재 나왔습니까? 박셀바이오가. 자, 추석이 언제냐면 9월 17일
끝나고 추석이 들어갔고, 23일에 추석이 끝났어요. 그죠? 23일 끝났을 때,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뭐가 나왔나요? 박스로 낀 15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까지 갔느냐? 86,000원. 판 거하고 안판거 차이 크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호재가 나오면 뭐 해야 된다? 쭉 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올 대북 호재가 아침부터 몇개 뜨는데, 이미 나온 호재가 하위차 나오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쭉 펴야 되지. 매수하는 자리 절대 아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에어부산 일단은 기법반 수익 실현했고요. 가장 최근 저 기법반 보면 수익 실현 쭉 나왔고, 손절이 프로바이오 3% 손절 나왔고, 흥화영원이 8% 손절 나갔죠. 그다음 TK케미칼 3%, 에어부산 5% 수익 실현 나왔고, 만약에 흥화영원도 손절 안 나갔으면 흥화영원이 지난주 목요일날 손절 나왔거든요. 이거 안 나갔으면 언제입니까? 4천원, 60, 80원 이 정도에 손절 나갔는데, 9월 30일과 10월 1일날 손절 안 쳤으면 추가 폭락, 추가 손실 아주 큰 거죠. 그만큼 요즘 주식시장이 무섭고 힘들다. 명심하시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항상 계좌에 현금 있어야 된다. 주식만 자꾸 가 있거나 이러면 안 된다. 3에서 5% 수익 나갈로 팔줄 알아야 된다. 이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직장인 반은 문자 나가는데, 문자 내 클릭해 보면, 뭐, 가장 최근 이제 웰크론한테 이건올리스 데이웨이텍 등록 수시로 나갔어요. 여기서 대원화성이 상한가 두방 정도 나왔죠. 나왔고, 어제잖아 직장인 맞추지 나가고 매도 나간 게 없고요. 웰크론한테도 갭 상승 나올 때 7% 수시로 냈고, 이건올리스도 역시 주 급등할 때 3% 수시로 냈고, 데이웨이텍 역시 이것도 상한가 가는 주도주였죠. 역시 이익실현 크게 나갔다. 이렇게 하면 되고, 직장인만은 어제 매도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석유 관련주, 천연가스 이쪽 나오는데, 오늘은 좀 단타는 가능하지만 힘들지 않나. 머커 리오프닝, 역시 머커 관련주가 많이 올라갔죠. HK 이노웨이는 많이 올라갔는데, 조정이 나올 때좀 하자. 코로나 치료제, 이 머커 관련주가 올라가는 반면에 반대파 있는 게 있죠. 바로 뭐예요? 셀트리온 삼형제. 그다음에 신풍제약이 머크 관련주, 이것 때문에 관련주는 아니지만 또 신풍제약 조금 내가지고 8% 정도 상승했지만 신풍제약은 안 보겠습니다. 대북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 왜? 오늘 아침 9시부터 모든 남북통신연락선 복원한다. 나오는 거죠. 할 필요가 없다. 자, 우주항공주는 정말 이 주도주예요, 앞으로. 그래서 가장 큰 대장이 뭐예요? 인텔리안테크. 2등을 본다 그러면 세트로가예요. 그래서 우주항공주 빠지면 땡큐하고 모아가야 됩니다. 미중 무역 갈등 대장이 바로 동국 RNS인데, 그다음 유니온 머티리얼이죠. 좀 약간 좀 조정 나오면 괜찮지. 패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다음 내일 일정이 뭐가 있냐면, 오늘과 내일이 바로 그린 뉴딜 엑스포가 있어요. 이 중에서 신흥 SEC를 좀 가져봤습니다. 10월 14일날 삼자배정 나비비래요. 이 정도 괜찮지 않나. 신규 상장이 최근 SK 브리츠, 바이오플러스, 프롬바이오, 실리콘투 제가 다 리딩 했거든요. 오늘은 뭐다? 원전, 내일은 뭐? 수유테크. 그리고 관심 종목을 제가 세트레과이와 에코프로 HN, 한국 BNC, 신흥 SEC 4개를 가져봤어요. 첫 한번 봅시다. 자, 세트레과이가 우장공 일정이 언제? 5월 초에 아주 강하게 갔죠. AP성, 우리 백진백스 중기주 같이 갔는데, 그리고 전고점을 탈환한다고 봐야 되지 않나? 그 전고점 가기 전에 신통을 겪지 않나? 바로 직전 고점이 65,000원. 조정 나와야 되고, 조정 나온 게 당연한 거고, 조정 나오면 잡아줘야 되겠다. 6만 원 깨지면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6만 600원도 잡을 줄 알아야겠습니다. 이거 이제 모아가는 전략.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에코프로 관련주는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HN이 있어요. 이세 개가 다 차트가 예쁘죠. 그 중에서는 에코프로 HN 낫지 않나. 기관 수급도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안전하게 하는 거 에코프로 HN 강조 드릴게요. 그다음 신흥 SEC를 가져봤습니다. 삼자배전 나비비를 있고, 전기차 관련 뭐 탄소 일정 이쪽, 수소차 이쪽 같이 맞물립니다. 그 61선까지가 어제 그 73,800원 나왔어요. 한 단계 더 올리면 75,000원 선, 손절 잡으면 72,500원, 3% 정도 손절 잡고 들어가는 괜찮지 않나. 또 나비빌 돼서 이거 나비 된다 봐야 되거든요. 나비빼기 하루나 이틀 전에 조정 나올 때 들어가면 간단하게 5% 먹을 수 있지 않나. 막 그래 보입니다.
이 정도 제가 관심 좀 올려드렸고요. 이 영상 끝나고 오늘자 신규 상장 어떻게 매매 되는가 영상 동시에 같이 올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청기가이 채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청기가이입니다. 필승!